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섭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윤상지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양국은 13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카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 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